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대성을 준비하셨는데요. 수능이 오늘로서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번 수능은 정시 모집이 확대되죠? 네, 수능 앞으로 D-7이 지금 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시험 일시가 1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너무 지금 떨리는 순간일 겁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 날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받고 정답 확정이 11월 29일 날 되네요. 요즘에는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몇 문제가 논란이 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짤로 올라오곤 하겠죠. 채점이 11월 19일에서 11월 10일 날 진행되고요. 성적 통지가 12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학생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 미리 사실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채점을 해보니까 아는데 여기서 받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재수생 여러분들은 뭐 재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더 지금 더 많아졌거든요. 재수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알아서 잘 모여서 어디선가 하겠죠.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D-7일이 남은 딱 시점에서 또 희한하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뭐 마스크도 또 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호흡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도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자기의 평상시 호흡 문제를 풀 때 호흡이 그 마스크 때문에 흔들려서 변수가 되었다. 참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정시 모집이 지금 확대가 되어서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뭐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단 탈락을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뭐 20, 30대의 지지를 많이 얻으면서 그때 내놨던 마지막 정책이 그거였잖아요. 뭐 아예 학종을 폐지시키고 1년에 수능을 두 번 보는 걸로 대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다들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건 이제 물거품이 된 것 같고요. 그 수능 두 번 보는 게 물거품이 됐다고 해도 수능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이 지금 다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네, 가는 길로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쪽도 지금 교육에서만큼은 수시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에서 대척점에 섰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계속 이제 학종에 대한 뭐 폐지라든가 일부분의 어떤 보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시가 더 다시 사이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죠. 우리 항상 이렇게 겪어왔죠. 정시가 100%였던 때에서 그렇죠? 정시로 한순간에 하나의 하루만으로 몇 시간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는 애들한테 가혹하다. 그 논리 때문에 학종이나 수시가 많아졌던 그 시기, 사이클이 있었고 학종이나 수시가 많아지니까 또 그거에 대한 다른 문제가 또 발견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는 또 그게 내려가고 정시가 올라가는. 참 이게 그 항상 시속게임인 것 같아요. 패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복고가 다시 유행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은 근데 누가 보더라도 수시가 저물고 정시가 뜨는 지금 사이클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예. 다시. 어느 정도 비중까지 넓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정시 100%로 나중에 가버릴지 이게 그럼 거기서 여기 40%에서 다시 60%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된다면 정시 쪽으로 완전히 실어야겠죠. 투자도. 2022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이 8만 4,175명입니다. 이게 전년도 8만 73명보다 4,102명이 증가했어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4년제 대학 전체로는 이런데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에 근접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 전형이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수시 전형이 전국으로 봤을 땐 더 늘어나는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얘네들이 결국에는 모든 거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충원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어떤 그 입시 전형의 변화가 결국 전국의 대학교의 입시 전형의 변화를 선도하기 때문에 이 지금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확대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니까 올해 40% 근접
내년에는 40% 초과.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50%대까지 절반 이상까지는 가야, 그렇죠? 지금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그 부분을 좀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40%대에서 50%까지 10% 이상 상승하는 그 추세가 올해부터 시작이다. 예. 향후 한 2, 3년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수능 포기자율 비율이 매년 늘고 있어요. 네. 수능 포기자율이. 그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안 나가버리는 사람의 비율이죠. 그 비율이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포기자 비율이 높아지는 게 그 다음에 응시자 비율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재학생이 아니니까 재학생이 아닌 이회이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다 N수생이거든요. 그게 다 N수생인데 2019년도 22.8이었고요. 100명 중 23명 정도였어요. 네. 2020학년도에는 25.9였고요. 이번 연도 지금 접수된 비율이 27%입니다. 3분의 1이 N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수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학원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N수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이미. 학교를 졸업을 했던가, 검정고시로 학위를 땄던가. 어쨌든 공부를 학원에서 해야죠. 그래서 학원의 이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원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서울 졸업생 응시 비율은 39%예요. 네.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을 좀 이거 가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강남구 서초구는 N수생 비율이 53%예요. 절반이 넘네요.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는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응시생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서울의 어떤 그 좀 격차가 있잖아요. 이 그 학업의 격차랑 약간 그게 있어요. 뭐 좀 빈부의 격차가 사실상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구 서초구가 N수생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 강남구 서초구 특히 서울대 뭐 연고대 그 재학생 비율 조사했을 때도 강남구 서초구가 완전 높아버리고 강남구 서초구의 특정 학원 출신이 또 거기 막 대거 다니고 있잖아요. 스카이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엄청난 N수생들은 이 강남구 서초구 이쪽은 초상위권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대치동이 미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매년 더 올라갈 텐데 강남구 서초구는 N수생 비율이 더 올라가서 이제 60%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재학생은 N수생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더 치열해지고 그럼 재학생도 학원 다니고 얘네도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대치동이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말 그대로. 대치동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여서 이제 오프라인이 학원이 열리고, 기숙사 학원도 이제 맨날 뭐, 기숙사 학원에서 그 앞에서 발열 체크하고 이러다가 한 명 터져가지고 다 저기 집으로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뭐 백신 맞고 뭐 이러면 기숙사 학원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냥 완전히 정원을 풀로 채워가지고 운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것도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것이죠. 예. 자,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학원도 오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수혜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디지털 대성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 가격을 계속 인상 중인데 상당히 자주 그리고 많이 올리고 있네요. 네, 강대라고 하죠. 강대. 강남 대성 학원도 운영하지만 디지털 대성 학원이 있어서 대성 아이맥이라는 그 온라인 또 운영을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대성 아이맥 이투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거의 3파전으로 다 굳어졌습니다, 이미. 굳어졌고요. 거기서 각각의 1타 강사들이 과목별로 있는데, 이 지금 패스를 이용하면 이 1타 강사들의 강의를 현강보다는 싸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19 패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2018년 11월 달에 출시했고요. 19 패스. 19만원짜리로 시작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유료 회원수를 확대를 했죠. 성공했죠. 그래서 강대, 강남 대성학원을 오프라인으로 못 다니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성 아이맥에 이 지금 패스를 이용해서 멀리서도 인강으로 들었던 거죠. 근데 2020년 3월 달에 23만 원을 올렸고요. 11월 달에 29만 원을 올리고요. 네. 12월 수능 이후에 32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아유, 많이 올렸네요. 네, 물론 32만 원에 지금 하시면은 그 저기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신 그걸 줘요. 지금 탭인가 그걸 줘요. 같이 탭을 같이 껴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받으려고 같이 이걸 사기도 해요. 지금 이거를 사면 그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같이 그걸 패드를 받아서 패드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19만 원 대비해서 무려 70% 가까이 상승했고요. 국내 고등 인강 패스 상품 중에 대성 아이맥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유율을 높여놓은 다음에 단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자, 다른 업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이버가 회원 모집해버린 다음에, 그쵸? 멤버십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뭐 쿠팡이 와우, 로켓 와우로 2,900원에 모집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1,000원, 3,900원 올려버리는 거예요. 500만 명 확보한 다음에 1,000원씩 500만 명을 올려버리는 거죠.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도 뭐 패드 주니까 별로 불만 아닌 것 같고 디지털 대성 입장에서도 단가를 이제 올리는 추세가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쟁사죠. 스카이에듀가 뭐 인강을 좀 줄이고 이번 수능을 기점으로 아예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경쟁사가 도태가 되면 디지털 대성이 좀 덕을 보겠네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다 그래요. 시멘트 업종도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지금 여기도 이제는 세 개 남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인강은 네. 세 개 남고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스카이에듀가 옛날에 1등 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1등을 하고 있었어요. 1등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지영 사탄 강사님 이투스에서 지금 날리시고 많이 얘기 들었죠. 지금 워낙 추종자 많으시잖아요. 뭐 언체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예. 그분이 원래 스카이에듀에서 날리던 1타 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사탐에서 1위였는데 이투스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균열이 스카이에듀가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돼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사세가 그 이후에. 그래서 2022년 올해 수능일까지만 이거 인강 지금 신청하신 분들 듣는다고 하고 여기서 지금 딱 1타 강사 두 분 남으셨는데 국어의 유대종 강사님하고 수학의 주예지 강사님이 남으셨어요. 네. 유대종 강사님이 이미 소외의 글을 올리셔가지고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동안 스카이에듀, 스듀라고 줄여서 발음하도록 스듀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다는 그렇죠? 그런 투로 올리셨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대성 아이맥에서 지금 그 대성 올패스라고 아까 그 19패스예요. 그걸 이제 한 명씩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실루엣 그거 뭔지 아시죠? 검정색 실루엣이라고 사람 얼굴을 안 그려놓고 실루엣만 남겨놓은 다음에 네. 한 명씩 채워넣는 그 제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그 이 학생들 누리꾼들이 다 추적을 했어요. 야 이거 머리 끝에 그 헤어스타일 끝 부분이 유대종 강사님하고 똑같다 이거. 그래서 지금 스카이에듀에서 이제 스카이에듀가 어차피 올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1타 강사님들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결국 1타 강사 한 명의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현우진 강사님을 대치동에서 스카웃 하면서 거기서 대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결국 스타 강사 한 명을 잘 뽑아서. 현우진 강사님 지금 다 수학 들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종 국어 강사님이 아이맥으로 간다. 이런 지금 얘기가 확정적이고 주혜지 수학 강사님도 어딘가로 가겠죠. 3대 쪽으로 어딘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그 1타 강사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 플랫폼으로 그 1타 강사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플랫폼은 1타 강사를 더 섭외해 버리는 거니까 더 강화가 돼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은 업체들은 점점 더 지금 훌륭한 1타 강사들을 품에 안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경쟁사가 도태됐다는 것은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과 같이 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상위 뭐 세 개 업체들로 이렇게 뭘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디지털 대성의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재무제표를 보죠. 예, 완전 퀀텀 점프네요, 지금. 2018년에 매출액이 1000억 정도였던 회사인데 2021년 올해 예상치가 2064억입니다. 두 배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이. 네.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 아까 전에
11월 달에 19패스가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2018년 11월 달에 19패스가 성공하고 여기서 성공하니까 19만 원짜리를 32만 원까지 넓히잖아요. 그 효과가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네. 18년도 11월 달에 그걸 만들고 18년도 12월 달 이 순이 매출액에는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8년도 11월 달부터 출시돼서 그때 이제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2019년부터 효과가 나타났겠죠.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304억 영업이익을 찍어버리니 영업이익이 126억이었던 회사가 3배가 됐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 매출액이 2배고 영업이익이 거의 3배가 됐어요. 엄청난 성장을 지금 거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배당 수익률이 3% 후반대에서 많게는 4% 중반대까지 매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어떤 기업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성장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회사가 배당까지 많이 주는 경우는 그 경우밖에 없다. 회사의 가치가 그럴 때, 회사의 의지가 그럴 때. 네.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그 성장을 중간중간에 배당으로 향유하겠다, 공유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CEO의 의지가 있는 기업만 이렇게 하지 네이버나 카카오조차도 성장의 목마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곳에 돈을 투입하지 그걸 배당으로 빼줄 여력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항상 고배당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쇠퇴하거나 성숙한 산업이어가지고 돈이 남아들어서 그냥 대주주 지분 높으니까 대주주들이 배당이나 받고 배 부르게 편하게 살자 해서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이 더 있는 거죠. 성장을 이렇게 구갈하고 있는데 배당이 4~5%가 준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뭐 실적에 걸맞는 주가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슈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주가 흐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슈팅의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요. 네. 위로 한 12,000원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채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채널 상단에 부딪힌 적은 19년도 4월달 한 번밖에 없습니다. 19년도 4월달에 한번 RSI가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서 그때 확 식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 식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의 도태도 있고 지금 정시 확대나 N수생의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했는데 자연계열 전형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약대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계열을 지금 왜 늘리냐면 하도 국가 기초과학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인문계 학생들은 많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태반이 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자연계를 밀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노벨과학상 얘기 나오면 왜 우리가 못하냐. 기초과학이 엉망이다. 바이오 회사 쪽도 사람이 모자르다 이러고 이래서 자연계 전형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거든요. 근데 자연계를 하려면 수학과학이 인문계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원계에서는 이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GAG 수학 강사님도 어디론가 갈 거고 지금 수학이나 과학 강사 분들 막 메가스터디도 보면 자꾸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가 점점 강화되고 문이과 통합 수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에서 조금 수포자들은 정승재 선생님 찾으시고 아주 상위권은 현우진 강사님 찾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수포자든 뭐 초상위권이든 수학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져요. 자연계 전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지금 뭔가 그 활약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개월 선에서 지금 굉장히 촘촘촘촘이 다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폭발시킬 때가 오는데 곧 지금 거의 다가왔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11,000원, 12,000원으로 다이렉트로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지금 배당 아까 보셨죠? 배당으로 3~4%를 먹으려고 그때까지 보유, 배당 기산일까지 보유하려고 하는 그 연말에 매수세까지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그게 합쳐진다면 이 지금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부분이 탄력이 한번 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가격이고요. 네. 지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이고 연말 전에 뭐 배당락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 싫으신 분들은 배당 기산일 날 파세요, 그냥. 네. 배당 기산일 갖고 있다가. 네. 네.
그냥 갖고 있다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 될까요? 목표가 정도는? 일단은 1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12,000원이요? 네. 1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